안녕하세요. 오늘은 귤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귤청은 겉껍질을 이용하는 레시피도 있고 속껍질만 사용하는 레시피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속껍질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겉껍질까지 하면 이제 세척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고요. 물론 겉껍질을 하는 이유가 몸에 좋아요. 껍질이. 껍질도 몸에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귀찮더라도 세척하고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식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속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생각보다 이제 청으로 만들면은 이 속껍질이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속껍질까지 벗겨내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에 좋거든요. 섭취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정말 수제청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준비물은 당연히 귤이 필요하겠죠. 제가 지금 계속 귤을 까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귤이 지금 까는 작업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장갑 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빨리 까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귤을 지금 5kg를 깐 거거든요. 5kg 깠는데 약 13분 정도 걸리네요. 아, 까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까는데. 그리고 귤은 사이즈는 상관없으세요. 그냥 있는 거 집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시고요. 대신 귤 맛이 약간 새콤한 게 좀 나으세요. 청을 만들 때는. 왜냐면은 어쨌든 설탕을 넣기 때문에 단맛은 충분히 거기서 보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새콤한 맛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귤 자체가 새콤한 게 좀 괜찮겠죠. 그리고 청 담을 때 레몬즙도 착즙한 레몬즙을 넣을 겁니다. 레몬즙은 이제 방부제 역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조금 보관이 오래 가기도 하면서도 새콤한 맛을 더 살려주기 때문에 풍미도 더 좋아지고요. 그건 5kg가 끝이 아니에요. 한 박스가 더 있습니다. 으쌰. 한 박스. 그래서 총 10kg, 귤 10kg를 사용해서 담을 거기 때문에 네, 10kg를 해서 담을 거라 좀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귤 까는 작업을. 네, 드디어 마지막 귤입니다. 마지막 귤. 장장 30분 동안 귤만 깠습니다. 30분 동안 지금 쉬지도 않고 깠는데요. 진짜 10kg 까는데 30분 걸리네요. 30분. 쉬지 않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꽤 오래 걸리죠. 아, 여기도. 귤 10kg를 까면요 8kg 정도 나옵니다. 8kg 껍질이 2kg나 한다는 거죠. 허허. 네, 그러면 8kg가 나오고요. 귤을 일단 손질을 해야 돼서 일단 한쪽으로 다 몰겠습니다. 어차피 섞여도 돼요. 왜냐면은 남은 덩어리들은 이제 갈 거고 믹서기로 갈 거고 여기에서 어차피 청을 또 할 거기 때문에 귤은 이렇게 청 담을 곳에 좀 이렇게 모셔두고요. 와, 귤 진짜 많네요. 10kg 이렇게 까니까. 앉은 채로 귤 맛있으면 거의 막 TV 보면서 귤 생각 없이 까 드시잖아요. 이만큼 드시는 겁니다. 이만큼 그러면. 박스 채로 드시면은. 근데 금방 먹죠. 또 먹다 보면. 신기하단 말이죠. 근데 까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자, 그러면은 귤은 일단 물렁한 거는 어차피 갈아버리는 용으로 쓰면 되기 때문에 가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단한 게 좀 단단해 보이는 게 이 칼질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손으로 으깨주셔도 되는데 모양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단면을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르는 이유는 이제 하나하나 떼더라도
이렇게 자른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과육이 단면이 과육 단면이 나왔기 때문에 과육이 설탕이랑 잘 섞이면서 귤의 풍미가 훨씬 살아요. 이렇게 청을 담그셔야. 그리고 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무디 빨 때 들어올 정도로 하긴 하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모양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숨이 죽었을 때 이게 이제 설탕이랑 섞이게 되면은 이렇게 쌩쌩하지 않고 살짝 쭈쭈쭈쭈쭈 이렇게 되겠죠. 과육이 빠져나가면서 설탕이랑 섞이고. 그리고 자르신 거는 바로 청 담을 곳에 바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과육이 계속 마르거나 마르기도 하고 또 계속 여기 아깝게 과육이 낭비가 되거든요. 요것 때문에 지금 단면도 이렇게 자르는 건데 과육이 낭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또 자르겠습니다. 분리는 한 번에 할게요. 자른 다음에. 분리를 근데 먼저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잘라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있다가 그냥 막 이러면 이제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게 좀 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상콤상콤. 노란색 너무 이쁜 것 같아. 아, 그리고 팁이라면 팁인데요. 제가 절반은 간다고 했잖아요. 믹서기에 갈 거기 때문에 자르시다가 너무 두껍게 잘렸거나 모양이 안 나왔다 싶으신 거는 한쪽으로 빼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갈면 돼요. 갈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선물하실 때 단면을 아예 이렇게 살려가지고 청병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하시거나 아니면 데코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운데가 이쁘게 잘 나오잖아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가운데는 살려주시고 가는 부분을 끝에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믹서기에 넣을 거는 끄트머리 거. 그러면 좀 더 과육이 많은 곳이 살아있고 깔이 좀 이쁘기 때문에 모양도 더 이쁘고. 아무튼 뭐 팁이라면 팁입니다. 끄트머리는 그냥 날려주셔도 되고 써도 되고 갈 거기 때문에. 안 갈 때는 이 방법이 필요가 없겠죠. 그 가는 거는 3분의 1에서 절반 갈아주시면 됩니다. 가는 게 색도 더 진하게 나오고 완성된 청에서 맛도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맛이 훨씬 좋던데. 또 이렇게 휘저으면서 이렇게 큰 거 좀 커 보인다 싶은 거는 건져서 갈아주시면 돼요. 와, 그래도 장장 벌써 몇 시간이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1시간 반. 그래도 10kg 지금 다 자른 것 같고요. 네, 다 자른 것 같네요. 요것만 이제 넣어서 이제 여기서 골라주실 때는 좀 세 보이거나 그러니까 질길 것 같은 거, 청으로 담궈도 일단 만져보시면은 대충 아실 거예요, 다들. 그리고 큰 거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 것들 위주로 골라주시면 되고, 모양 안 이쁜 거나. 근데 모양은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살아 있어도 다 죽여버릴 거라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하나씩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충 풀어주시면은 어차피 설탕을 넣고 또 한번 휘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또 요게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래서 너무 막 꼼꼼하게는 안 하셔도 되는데, 꼼꼼하게 하면 좋아요. 꼼꼼하게 하면 좋은데 꼼꼼하게 하기에는 지금 양이 많고, 양이 적게 하실 때는 당연히 꼼꼼하게 해주셔야겠죠. 장갑을 수시로 교체하는 거는 위생 때문입니다. 위생.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다 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이게 숨이 죽으면은 더 부드럽고 조금 쪼그라듭니다. 과육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거 재밌어요. 약간 촉감놀이 아이들 그 느낌이라 이거 되게 좋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많이 쓰면은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귤 자체의 효능뿐만 아니라 청을 담그면서 오! 이런 건 건조해 주시고요. 청을 담그면서 손가락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청이 휴대청은 항상 손이 많이 가요. 귤청은 진짜 간단한 편인 거거든요. 레몬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영상 찍은 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잔실을 제거하는 시간이랑 이런 거 다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진짜 손 많이 가는 것들 많은데 그래도 귤청은 정말 양호한 편이죠. 이 정도면 물론 지금 시간이 11시를 지나고 있지만 확실히 근데 시중에 파는 것보다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게 맛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인위적인 맛도 거의 없고 거의 없는지 없는 거죠. 인위적인 맛. 다른 걸 안 넣으니까 뭐 청 만드는데 설탕은 당연히 넣어야 되고 설탕이 가장 깔끔합니다. 올리고당이나 꿀 넣으시는 것보다 그냥 흰설탕 넣으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청 완성되었을 때 그 맛이나 그 비주얼도 그렇고 상콤한 느낌이 딱 납니다. 이제 숙성은 설탕이 녹으려고 하면 이제 상온에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물론 양에 따라서 다른데 하루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온에서 이제 설탕이 다 녹았다 하면은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겠죠. 저온 숙성을 들어가야 돼요. 저온 숙성을 하면은 한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일 정도 지나고 먹는 게 맛이 잘 익었을 텐데 뭐 급하면은 그냥 한 2, 3일 뒤에도 먹긴 합니다. 숙성을 확실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은근히 깊은 이게 차이가 은근히 나요. 그러니까 드셔보시면 바로 아실 건데 시간 지난 게 더 맛있거든요. 왜냐면 과육이랑 설탕이랑 따로 놀다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시간 그 시간들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과육들이 잘 배어 나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지금 촉감놀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밤에 뭐 대화라도 할까요? 어떡할까? 아마 이 영상은 빨리 돌리기나 중간 부분이 잘리겠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냐? 지겨우니까 이 같은 작업인데 굳이 길게 시간을 그 영상에 잡을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딱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만드는 과정을 대충 알고 싶은 것 뿐이지 뭐 이런 단순 노동의 그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진 않으시겠죠. 왜냐면 시간 아깝지. 단순 노동을 굳이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은 분명히 중간에 잘립니다. 갈면은 좋은 이유가 또 한, 그러니까 장점이 설탕을 녹이기가 더 쉬워요. 액상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 과육이 이미 많이 이렇게 갈려서 있으니까 설탕이 금방 녹아 나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분리시킨 것 같거든요. 이제 설탕을 여기에 1:1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설탕은 지금 제가 조금 날린 게 있어서 이게 8kg였는데 이제는 8kg가 아니고 한 7.5 정도일 거예요. 7.5 정도이기 때문에 7.5kg 설탕을 넣을 거고요. 일단 설탕을 넣어보겠습니다. 설탕을 또 넣어보겠습니다. 잔을 설탕이 많아서 이렇게 퍼야 돼요. 좀 한 곳에 뭉치지 않게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녹은다 싶으면은
또 뿌려주시고 녹이면서 뿌리면은 좀 빨리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저어주시면서 설탕을 넣으면 더 빨리 설탕이 녹습니다. 근데 과즙이 많아가지고 불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좀 갈았잖아요.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아마 금방 완성됩니다. 근데 설탕을 한 번에 또 넣어주시면은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몇 번에 나눠서 젓고 뿌리고 젓고 뿌리고를 반복해 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완성됩니다. 지금 설탕은 백설탕 들어갑니다. 아, 색깔이 백이니까. 그리고 단 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일로스 또 쓰시면 되시고요. 좀 단맛이 조금 약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콤달콤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일반 백설설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벌써 12시입니다. 12시 여러분.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이 설탕 뿌리는 것도 재밌긴 합니다. 약간 뭔가 마술 뭐 하는 것 같아. 이게 제가 화면이 여기 반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삼각대가 차에 있는지 아마 차에 있을 거예요. 차에 있거나 아니면은 용인점에 매장에 있을 거예요. 매장에서 촬영을 하다가 아마 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 영상이 좀 잘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은 영상을 꼭 안 보시더라도 그 아실 수 있게 그 상세 보기에 그 메모 거기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순서를 아니면 시간대 딱 그 과정 시간대를 제가 한번 거기다 메모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딸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좀 보기 좋게 찍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긴 해야겠고 그리고 보여드리기는 또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지금 장비가 또 전문 유튜버는 아니라 전문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되고 싶은데 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정말 유튜버라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지금 뭐 일을 하면서 그것까지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갈 길이 멉니다. 저한테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요즘 이웃님들도 좀 많이 생겨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있고 설탕이 들어갈수록 좀 때깔이 부드러워지지만 빛깔이 막 좀 더 난다고 해야 될까? 색이 부드러워지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마술. 지금 여기 제가 통에 담아온 게 설탕이 비율이 1:1 비율로 제가 소분을 해서 담아왔어요. 보통 이렇게 대용량으로 쓰시는 분들은 식자재마트를 가시면은 대용량으로 설탕을 팔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드려요. 뭐 쿠팡이나 뭐나 배달도 가격이 괜찮고 그런데 온라인도 식자재마트랑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몇백원 왔다갔다 하는 정도라 들고 오시기 귀찮다면 쿠팡이나 뭐 그런 거를 인터넷 배송을 활용하시면 되시고 나는 그냥 기다리는 게 더 싫고 빨리 만들어서 먹겠다 하시면은 근처 식자재마트를 찾아가셔서 사오시면 됩니다. 15kg 단위로 팔아요. 물론 1kg 뭐 이렇게도 팔지만 3kg 15kg가 가성비가 좋죠. 이제 찰랑찰랑 거리네요. 거의 경계선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은 제가 이제 영상을 거의 여기까지 보시면은 완성인 거라서 어떻게 보면 레몬즙은 이게 지금 7.5kg라고 보시면 돼요. 귤 양에 따라서 레몬즙을 비율을 맞출 거기 때문에 설탕을 넣은 상태의
총 용량, 그러니까 15kg가 되겠죠, 지금 상황에선. 15kg에서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귤 자체에서만 비율을 맞춥니다. 귤이 7.5, 7,500이 들어갔으면 7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레몬즙은.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새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한 100? 100 정도 넣어주시면 맞춥니다. 이게 방부제 역할도 하고 새콤한 역할도 하지만 레몬즙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너무 새콤하죠? 그렇게 되면 그럼 귤 레몬청인지 귤청인지 헷갈릴 수도 있는 귤의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게 목적인 거지 귤청은 물론 새콤한 게 많으면 맛있어요 맛있기는 그래도 이게 귤청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조 역할만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청에나 레몬즙은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웬만한 거에 다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레몬즙은 첨가해 살짝이라도 첨가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첨가하실 때 농축액 쓰지 마시고 실제 레몬을 착즙해 가지고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농도가 달라요 농도가 제가 항상 레몬즙 들어갈 때는 이런 말을 대부분 하는데 정말 농도가 다릅니다 농축액을 쓰실 농축액으로 만약에 비율 제가 말씀드린 비율을 맞추게 되면은 새콤이라는 느낌이 잘 안 날 거예요 농축액으로 맞추신 다음에 비율 이상한데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맛은 어쨌든 귤의 당도나 그리고 새콤한 정도나 생물이기 때문에 항상 시기마다 다 달라지거든요 과일 맛은 그렇기 때문에 맛이 조금씩 시기와 섭취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릅니다 느끼는 차이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거를 참고하셔서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은 알고 응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기본을 이제 더 이상 이 설탕이 조금 더 남았거든요 한 500g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들어는 갈 거예요 들어는 가는데 여기에 이제 랩핑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소분을 한 다음에 병에다가 소분을 한 다음에 녹이셔도 되지만 그리고 지금 과즙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녹아요 녹기는 근데 이게 지금 들리시나요 혹시 으스스 으스스 소리 탁탁 소리 말고 요 으스스 지금 겉으로는 설탕이 막 녹은 것 같아도 지금 이 밑에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설탕이 많이 녹긴 했어도 과즙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녹긴 했어도 지금 설탕 아래가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덩어리를 완전히 녹이신 다음에 소분한 다음에 저온 숙성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먼저 소분한 다음에 들어가시거나 다 녹고 어쨌든 다 녹인 다음에 저온 숙성 들어가셔야 돼요 녹지 않은 상태로 넣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설탕이 이제 안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숙성은 된다 해도 설탕 맛이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으스득 으스득 하는 그 으스득 으스득 하는 그 설탕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녹이신 다음에 저온 숙성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랩핑만 쌓으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숙성하고 소분하고 그리고 조금 일주일 정도 숙성을 기간을 최소 일주일 정도 거치신 다음에 섭취하시면 되고 귤청은 에이드로 해도 맛있고요 탄산수 섞어서 드시면은 좋고 아니면 플레인 요거트에 좀 올려서 드시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귤청이 활용도가 은근히 높아요 만들기도 소량 만들면 간단하죠 금방 만들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도 높고 맛있고 새콤달콤 합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그리고 귤이 좀 남으셨을 때 만들어서 소중한 분들과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